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요기 좀 합시다. 나시고랭과 더불어 인도네시아 대표 길거리 음식 중 하나인 미박소다. 미는 국수란 뜻이고 박소는 미트볼이란 뜻이다. 한마디로 미트볼 국수. 가격은 한 그릇에 500원에서 1000원. 무지하게 싸다. 근데 맛있을 것 같네. 근데 맛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한 그릇만 시켜서 맛보겠다. 시식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완자 면을 한번 한입 호로록. 한입 호로록. 고기 완자 하나 드세요. 드립기 보세요. 맛있네요. 맛이 별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맛있다. 훌륭한 맛이다. 바다도 한번 씹어야 돼. 베트남 쌀국수를 처음 맛봤을 때처럼 신세계다. 결국 모두 한 그릇씩 먹기로 했다. 일단 면을 덜고 삶은 달걀을 톡톡 두드려 깨 넣고 고수도 듬뿍 넣어주시고 ABC 소스도 빠질 순 없지. 김이 모락모락 난다. 고기 완자 좀 그 많이 좀 넣어주세요. 유부도 하나씩 얹고 뜨끈한 육수를 붓고 고추 소스를 얹는다. 마지막으로 큼지막한 튀김도 하나 얹으면 미박소 완성. 이야, 새로운 체계다. 정말 맛난다. 가다 용인이 정신없이 먹는 중 한 입에 다 먹었어. 용인이는 한 입에 다 먹었다. 진짜 먹보네. 세진이 정신 없다. 그냥 잘 먹네. 아주 잘 먹네. 면을 마시네. 남았어? 한 뚝배기 더 마실래요? 다들 정말 정신 없게 맛있게 먹었다. 진짜 맛있네요. 토마토에서 빵입니다. 크림이라도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텅 비어있네요. 세진이는 양이 부족했는지 근처 슈퍼마켓에서 거대한 빵을 하나 사왔다. 무슨 맛인가? 근데 딱 봐도 맛없게 보인다. 먹어본 맛인데? 혹시 그거 아니야? 먹어본 딱 맛? 그냥 기본 빵에. 어? 있다! 오야! 뭐야? 팥이야? 맛이 안 느껴져. 너무 적어서. 창렬하네요. 네, 여기 대본 음식이 창렬합니다. 후유가 그냥 울트라 맛이에요, 진짜. 와, 박수 한 그릇 때리고 바로 빵 까져 먹는 빵세진.